올해 국내 최고의 축구 클럽을 가리겠습니다. 2022 하나원 QFA컵 2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 대 서울 이랜드의 경기를 창원축구센터 보조이구장에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창원시청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임채훈 골키퍼, 이승준, 김상우, 김병혁, 정희찬. 이에 맞서는 원정팀 서울 이랜드의 베스트 11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근 골키퍼, 황태현, 김민규, 김진혁, 박준영, 김원식. 양팀의 주장 김원식 선수와 김상우 선수가 이제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서울 이랜드입니다. FA컵 2라운드 양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빨간색 유니폼의 홈팀 창원시청 축구단, 오른쪽이 흰색 유니폼의 서울 이랜드입니다. 앞쪽으로 원터치, 다시 전달. 김원식이 오른쪽으로 중앙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얼리 크로스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열렸습니다. 슈팅! 골키퍼 선방! 임채훈 골키퍼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김원식 선수입니다. 유정환 좁은 공간 연결시켰습니다. 왼쪽 측면 전달됐고 낮게 크로스! 슈팅! 그리고 걷어냅니다. 오, 엄청난 수비 능력을 보여줍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전반전 스코어 0-0. 양팀 득점 없이 45분을 마무리합니다. 주심이 휘슬을 울렸습니다. 양팀의 후반전도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터치라인에서 다시 한번 스로인 전개합니다. 오른쪽에서 볼 전개받는 창원입니다. 툭툭 치고 갑니다. 우측 측면에서 앞으로 보내줍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슈팅! 골! 창원시청의 선취골! 후반전 54분 1-0 앞서가는 창원시청 출발입니다. 범석이! 굉장히 이번에 한 번에 좋은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창원시청 득점까지 성공시켰던 창원시청 축구단. 왼쪽 측면을 공략해봤습니다. 앞쪽 바라보면서 크로스 높게 갑니다. 헤딩! 그리고 슈팅! 골! 서울 이랜드가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후반전 72분 1-1 동점을 만드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교체 투입됐던 정성호가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정종용 감독은 교체 카드가 적중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1번 김정환 선수가 서재민, 황태현, 서재민 리턴 패스. 왼발로 높게 갑니다. 반대편 골대. 그리고 아직 살아있습니다. 크로스 높게 갑니다. 문전 앞 상황, 혼전 상황에서 걷어냅니다. 더 빨랐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후반전까지 종료됐습니다. 후반전 스코어 1-1. 이제 연장 전반으로 향하게 되는 두 팀입니다. 주심의 휘슬 불렸습니다. 양팀의 연장 전반전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황태현이 스로인 준비합니다. 등지면서 받아내는 이성윤. 황태현 크로스 갑니다. 헤딩 밀어냅니다.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이랜드. 템포를 늦추면서 볼 잡아내는 골키퍼입니다. 연장 후반에서도 결과를 내지 못하게 되면 승부차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어봤습니다. 서재민 잡아놓고 크로스 맞고 나왔습니다. 몸싸움 황태현이 이겨냅니다. 접어놓고 공격 그대로 전개. 오른발 골대. 뒤쪽에 볼 살아있습니다. 이성윤. 이성윤이 볼 잡았습니다. 뒤쪽 배재호가 돌아서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편 올라갑니다. 야, 한 번 먹자. 네, 이렇게 양팀의 연장 후반까지 종료됐습니다. 여전히 스코어는 1-1. 김원식. 김원식 슈팅! 골! 루안. 슛! 들어갑니다.
황태현 슛! 골! 황태현 들어갑니다. 김상우 슛! 들어갑니다. 서재민 출발합니다. 서재민! 도전합니다! 조범석 출발합니다. 슈팅! 어! 골대를 맞았습니다. 최영현 출발합니다. 슛! 들어갑니다. 박동훈 골! 네 번째 키커 박동훈도 성공시킵니다. 키퍼는 임채훈. 슛! 막힙니다! 막아냅니다. 임채훈이 막아냈습니다. 출발합니다. 한지원. 한지원! 골! 창원시청이 승부차기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둡니다. 2022 하나원 QFA컵 2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대 서울 이랜드의 경기는 승부차기 4대3으로 창원시청이 승리합니다.